국제 기독교 선교 단체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로 또다시 지목했습니다. 이 국가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인권 상황과 관련한 투명성을 북한 정권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우즈가 15일 워싱턴에서 2020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로 꼽았습니다. Number one, North Korea, where leaders are worshipped like gods. 오픈도우즈는 2018년 한국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북한의 외교 활동은 늘었지만 북한 내 종교인들에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이 종교의 자유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re's no room for faith. State is God. Thus, diplomacy has not yet seen a lessening of pressure on Christians, and we have to ask, why is North Korea at the top of this list? And who is going to speak out on their behalf? 오픈도우즈는 북한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몰려 수감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한다면서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신앙 활동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내 기독교인이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들 가운데 6만여 명이 단지 성경을 소지하고 있거나 종교에 대해 얘기했다는 이유로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픈도우즈는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제대로 알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정권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 world needs to let North Korea know that we need some transparency on how people are being treated within their country. If they want to be part of the economic system,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오픈도우즈는 그러면서 북한 노동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국제 적십자 등 인도주의 단체의 출입 허용이 그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